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벅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더블비 장명준님의 소식입니다. 박민규님은 장명준님한테 연락이 와서 시골로 내려가는데요. 박민규님은 장명준님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내려 장명준님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랑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향한 배려가 너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골 마을로 도착한 박민규님은 주소가 찍힌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는데 소파에 앉아있는 장명준님을 찾았습니다. 장명준님은 시골 사람이 다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벌써부터 힘든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카메라를 끄고 대화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카메라가 불안한 장명준님이었습니다. 장명준님은 오랜만에 시청자님들에게 근황 인사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짐을 시골로 빼느라 서울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고 기농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민규님은 솔로비를 했을 때 혼자 하는 게 힘들었다고 둘이 하는 게 좋다면서 운을 띄웠는데요. 이렇게 온 이유가 같이 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둘은 같이 해야 재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고민을 한 장명준님은 아직은 힘들다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가면 자신이 하는 말을 번복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과연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박민규님은 노트북으로 장명준님에게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찍은 영상 편지를 보셨는데, 영상 편지를 본 장명준님은 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민규님도 침울하고 심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 건지 느끼게 됐습니다. 장명준님은 시청자님들에게 자기가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큰절을 했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박민규님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장명준님의 성대모사를 내 어두운 분위기를 잠시나마 풀었는데요. 다시 티격태격한 두 분을 보고 있자하니 다시 장명준님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장명준님은 수많은 응원 댓글과 메시지가 자신한테는 큰 힘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더블비 멤버로 받아줄 수 있는지 한번더 부탁한다고, 그리고 한 댓글에서는 지금 그만두면 악플러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이런 말을 들은 장명준님은 더 이상은 악플러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명준님은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장명준님이 돌아와야 더블비는 비로소 완성인 것 같습니다. 꼭 돌아와 주세요. 이상 유튜버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린 유튜버 진뚜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